제갈량 그 머리 기르기 대작전! 여단장 가족으로 변신! 믿음 가는 이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로 다른 분들의 군대 썰 접하다가 저의 군대 썰도 간략히 한번 풀어보려고 글 써내려갑니다. 간략히 풀지 말고 길게 쓰세요. 그래야 올라와요. 글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20살 후반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23살에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늦게, 빠르지도 않게 17년도에 입대를 해서 고양시에 있는 한 기보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애매한 나이에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나이가 저보다 어린 선임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죠. 입대하기 전에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놀림 아닌 놀림을 당했습니다. 전 입대 전에 취미 활동으로 모델 활동을 했었죠. 신규대에 입소를 해서 자신에 대해서 쓰는 종이 같은 곳에 무엇을 하다가 입대를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종이로 신규대 소대장들과 면담도 하고 그런 게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신규대 생활이 끝난 후 자대 배치를 받아 중대 배정까지 되어 행정반에서 알동기와 긴장하며 앉아 있었죠. 곧 누가 봐도 상석에 앉아 젊지도 늙지도 않은 것 같은 이분 무슨 부처님이신가요? 모든 걸 다 중립으로 보시네. 요 위에는 뭐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약간 중도를 걸으시는 분인가봐요. 정치 성향이 중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네 사람이. 누가 봐도 상석에 앉아있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어느 아저씨가 한 명 한 명 무슨 종이를 보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종이는 신규대에서 썼던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다른 알동기 1, 2는 대학생활 하다가 휴학 후에 입대하고 그랬지만 제 종이를 보시고선 뭐여? 니는 모델이여? 라면서 웃으시면서 넌 영소대! 라고 호명과 동시에 소대 배정을 받았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빠른 건 빛이 아니고 바로 소문입니다. 그 후로 중대 내 모든 병사들은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보았고 대략 몇 주 동안 워킹도 해보라면서 놀림도 당했고 당시 저의 소대장이었던 땡땡땡 중사도 자기소개를 활동복 입고 슬리퍼 신고서 저에게 워킹을 시키기도 했죠. 그 이후로 면회 때도 모델 친구들이 면회 와서 저의 어깨를 백두산 마냥 높이 올려주었고 제일 패버리고 싶었지만 실세였던 땡땡 상병에게 모델 친구도 소개시켜줘서 군생활이 잘 풀린 케이스였습니다. 연애 꼬리는 못하고 썸에서 끝났죠. 이후 저도 짬 좀 먹고 후임들도 들어왔습니다. 아, 나에게도 실세라는 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산꺽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군생활 이후 전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진 제가 전역 이후에 모델을 하고 싶은 갈망도 있었던 당시라 매일같이 자기계발한답시고 잡지를 계속 보고 싸지방에서 패션 알고리즘의 영상도 막 봤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처음으로 들었던 게 머리 길이였습니다. 다른 부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는 육본 기준 2등병, 1병은 321, 상병장 특급전사는 531이라는 기준으로 머리를 제한하고 있었죠. 5mm? 야, 빡빡 그냥 빡빡이로 다니는 건데? 하지만 군대에서는 머리를 자유롭게 기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엄청 굴렸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은 도망 다니셨겠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자기 개발을 아주 중요시하는 부대였죠. 사단에서는 크게 튜터라고 해서 자신 있는 분야로 다른 병들을 가르치는 병사, 간부 상관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모델 활동이랍시고 튜터의 한 강사로 빙의해서 싸지방에서 세계 여러 브랜드의 역사 및 몇 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중대장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저의 세밀한 계획이 점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휴가 중이었죠. 저랑 친한 지인 중에 모델 회사 업계에서 실장직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보다가 생각이 번뜩 났죠. 그건 바로 공문이었습니다. 전역 후에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를 수 있게 협조바람이라는 공문을 부대에 제출하는 거였죠. 먼저 휴가 복귀 후 바로 중대장님께 달려갔죠. 소대장은 임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대 적응 중이었고 새로 오신 중대장님은 부대 내 상병장들과 소통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모든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필승! 상병 땡땡땡 행정반의 용무에서 들어오면 나! 필승! 중대장님 잠시! 시험 괜찮으시면 상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다 미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담배 하나 피우면서 말하자. 담배를 태우면서 말씀을 올렸죠. 대략 내용을 간추리면 전역 후에 모델 활동이 너무 하고 싶다. 머리 길이 때문에 활동이 제재되는 게 많다. 머리가 한순간에 기르는 것도 아니고 가발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너무 걸려서 전역 후가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모든 짱구를 다 굴렸죠. 긴장은 했지만 중대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 그래 땡땡아, 그러면은 오디션 같은 그런 공문 내용 가져올 수 있겠니? 그 후로 저는 제 지인분께 공문 요청을 해서 날인까지 받아 중대장님께 제출했죠. 공문을 드리니 중대장님은 오히려 완전 좋아하셨습니다. 전역 후 미래 설계를 한 모범이 되었다면서요. 중대장님께서 이 공문을 대장님께 직접 보고하셔서 한순간 저는 이걸 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전역 3개월 전부터 앞머리 윗머리만요. 옆 뒷머리는 베레모를 썼을 때 보인다 해서 제한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머리를 많이 길렀을 때 친한 후임들이 저보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하고 물었죠. 야 그 사람이 뭐야? 아 땡땡땡 변장님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타중대 아저씨들이 땡땡 변장님 볼 때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라고 해? 머리도 허락받고 기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 친척이 군 높은 분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제가 부대 내에 유명 인사가 된 줄 몰랐습니다. 식당을 가던 PX를 가던 대대 아저씨들로부터 PX병도 깜짝 놀래고 여단 아저씨들도 깜짝깜짝 놀래는 그 사람 그 사람 거렸죠. 또 시간이 흐른 후 주말에 담배를 태우러 흡연장에 내려갔는데 모자를 안 쓰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기서 늙은 아저씨 한 분 조깅하다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쳤는데 식은땀이 흘렀죠. 바로 여단장이셨습니다. 필승! 그래 자네는 머리가 기네. 내일 저녁인가? 내일 저녁인가? 내일 저녁인가? 아닙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머리 정리가 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쫄아서 정리하겠다 했죠. 그 상황에서 그럽니다 진짜. 자네 몇 대대 몇 중대야? 땡대대 땡중대입니다. 소속을 말하니 여단장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이름을 물어보고 핸드폰 너머로 제 신상을 다 말했죠. 들어보니 첫마디가 대대장으로 시작해서 웃으면서 끊으시더니 저를 토닥거리면서 멋진 용사님이셨네. 앞으로 무사전역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고서 조깅을 그대로 하러 가셨죠. 이걸로 게임 셋. 여단장님은 오케이 했고 그 이후 부대 내에서 저는 여단장의 조카, 사단장의 친척 등 계속해서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볼 때마다 그 사람 그 사람 소리를 들었죠. 시련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건 사실상 저희 중대원들과 중대 간부밖에 몰랐고 당직 사관, 당직 사령, 지나가는 간부들은 저에게 매일같이 너 대가리 꼬라지가 그게 뭐냐면서 꼬투리 잡고 대가리 잡았죠. 그때마다 저는 항상 빈말에만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대장님, 대대장님, 여단장님은 뭔가 쉴드 삼는 게 해가 될까봐. 하지만 임관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간부들은 끝까지 물었죠. 그러면 이제 최후의 카드를 쓰는 겁니다. 여단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당황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들어오면 구구절절 말하기 힘들어서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 그랬구나 말을 하지 새끼야 이러고서 넘어가고, 한 번은 옆 대대 대대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새끼 대가리 이거 뭐야? 너의 대대장 뭘 대대야 너? 야 대대장 이 새끼 대가리 왜 이래? 이러고서 전화했죠. 심지어 저희 대대장님은 더 후임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잘 말해주셔서 그 새끼 모델한대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허락을 맡았지만 조금 힘들게 저녁까지 머리를 많이 기르고 실제로 저녁 후 모델 활동도 바로 했었죠. 추가로 저녁 약 5일 정도 전 사단장님의 특별 명령으로 사단 전체 간부 병사 할 것 없이 3, 2, 1로 자르라고 하달되었는데 중요한 건 간부가 머리가 긴데 병사가 안 기르겠냐 라는 내용과 함께 간부 머리통부터 다 자르라는 시행하라는 내용이 왔죠. 그때 중대장님이 머리를 빡빡 밀고 저에게 와서 야 땡땡아 너는 걱정하지 마. 지금 너는 군상도 중요하지만 전역 후 너의 앞길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까지 고민할 때니까 조금만 잘 버텨라 라고 해주셨죠. 참 중대장이 참 착하다. 지금 그 중대장님은 저기 어디 예비군 부대 중대장으로 계시고 연락도 실제로 하고 잘 지냅니다 형동생으로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중대장님이 계속 끝까지 연락하고 계셨던 건 이제 모델 여친을 사귀고 싶어서가 아니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예전에 부대로 제출했던 날인하기 전 공문인데 찾아서 사진 첨부합니다. 지울 건 다 지웠어요. 지휘관 귀하, 스타일링 협조 요청, 모델 대표하는 모델인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이 재밌으면 전역 후 400명의 병사 앞에서 대대장 울려버리기 편도 한번 글 써서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면서 샵 중대장님 땡큐, 샵 대대장 땡큐, 샵 여단장님 땡큐, 믿음가는 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야 공문까지 들이대가지고 이걸로 합법적으로 저렇게 다니는 건 참 대단하다. 참 지혜롭네요. 군대에서도 저렇게 말이 통한다는 걸, 그리고 공적인 그런 공문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약간 군대는
증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증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그 군대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글 쓰신 분처럼 지혜롭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군대에서 어느 정도 이익은 보고 나온. 솔직히 우리 2년 동안 그냥 생으로 가서 머리 빡빡 밀고 그냥 개처럼 구르다 오잖아요 솔직히. 그럼 그 와중에 전역하기 몇 달 전만이라도 뭐 준비할 게 있으면은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러면은 협조해주면 좋지.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군 생활을 했나요? 여러분들의 아 이렇게 군 생활을 했나요? 물어보면 써랑설레 군 얘기밖에 안 올라와서 그냥 어떤 지혜로운 얘기가 있나요?를 대체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개모팬 다모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좀 길게 쓰셔야지 업로드가 돼요. 이렇게 막 짧게 막 한 면만 이렇게 쓴다든지 A4 용지 한 장 뭐 요 정도로 나오면은 많이 못해요. 한 두 장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로 눌렀을 때 한 네 장에서 다섯 장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글씨 크기 이만하게 해가지고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무슨 반성문 머리 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폰트 크기는 원래대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